멜론과 메로나를 이용해서 멜론 빙수 만들어 볼게요. 먼저 멜론을 자르고 씨는 따로 보관해 둡니다. 동그랗고 귀엽게 생긴 멜론 볼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공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. 파내고 난 다음 모양이 예쁘지 않은 멜론은 모아두고 반복해서 밑부분까지 모양 내어줍니다. 멜론 씨와 나머지 과육은 즙을 내어줬어요. 메로나 맛 우유는 지퍼백에 담아 얼려주고 꽝꽝 얼려지면 손으로 구겨주며 으깨줍니다. 빙수기계 없이도 가능하네요. 손으로 으깨줘도 충분해요. 멜론 맛이 가득한 메로나는 가운데 막대를 칼조심 손조심하여 잘라주고 막대 부분 한 입 먹어준 다음 대충 한 입 크기로 잘라 냉동 보관해둡니다. 이제 부셔두었던 멜론 우유 얼음을 담아줄게요. 호딱쌤, 도대체 멜론볼이 몇 개예요? 저도 세어보지 않았지만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모아두었던 멜론즙을 뿌려주고 활용점정 메로나를 올려주면 멜론 매니아만 먹을 수 있는 메로나 빙수 완성! 시원하고 정말 맛있어요. 콕! 탁!